1에서 2 맛에 잡아 뜯습니다. 이거 봐, 떨어진다. 가죽 떨어진다. 어떡하냐, 내가 이거 뽑았는데. 이거 자네들 보이십니까, 여러분? 와, 전매기는 보지 아니죠? 상당합니다. 뺨에 이렇게 줌을. 네, 상추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피규어를 해볼 것인가? 12인치 핫토이 마블 피규어 중에서는 정말 명품 오브 명품, 레전드 오브 레전드라고 불리우는 그런 녀석을 정말 힘들게 공수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에 나온 윈터 솔저 되겠습니다. 버키 좀 많이 하지 않았나요? 예, 물론 제가 11호 버전의 버키도 정말 이상훈 TV 초창기에 한번 보여드렸었고 인피니티 워 버전의 버키도 보여드렸지만 이 윈터 솔저는 버키의 1세대거든요. 하지만 지금도 가장 명품으로 각광받고 있고 이 녀석은 아직도 중고도 정가 이상으로밖에 구할 수 없는 그런 녀석입니다. 시세가 한참 치솟았을 때는 한 4,50만 원 넘게 이제 중고도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마블뽕이 좀 빠져서 비교적 좀 시세가 안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녀석은 30만 원이 넘는 가격대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조금 시세가 좀 저렴할 때 제가 중고장터에서 구입을 했고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네요. 영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입니다. 2014년 3월에 개봉을 했고 마블뽕이 차오르는 그런 시기에 나왔던 영화입니다. 20편이 넘는 MCU 영화 중에 가장 손꼽히는 또 명작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청난 액션씬과 탄탄한 스토리가 아주 자랑인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 자, 뭐 박스를 일단 보여드리면 회색 느낌의 이렇게 별이 하나 달려있습니다. 이 윈터 솔저의 가장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메탈 암을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뒤에는 어두운 회색으로 되어 있고요. 위에는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 여기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녀석이 가격대가 조금 비싸냐? 다른 버키들은 사실 루즈가 좀 빈약해요. 루즈가 빈약한 거는 왜 빈약했냐? 롤도 많이 줄었잖아요.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에만 나왔을 때만 해도 이 친구 초반에 닉 퓨리 차로 올 때 혼자 딱 등장했을 때 그 카리스마,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랑 탁 마주했을 때 그 방패 던졌을 때 탁 잡는 카리스마 있었지만 점점 이제 인피니티 워라 엔드게임 때는 동네 아저씨 느낌처럼 변해서 아쉬운 캐릭터지만 이때만큼은 정말 인기 많은 그런 녀석이었습니다. 자, 속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야, 일단은 여기 마스크가 이렇게 있다는 거는 이렇게 헤드가 두 개가 들어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속지를 한번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총루즈, 손루즈 아주 다양하게 들어있고 뚜껑을 열어서 피규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있다, 멋있어. 사실 이 윈터 솔저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버전인데 여기 사실 가죽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해지는 그런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비교적 그래도 상태가 나쁘지 않은 녀석을 중고로 업어왔습니다. 물론 이쪽 팔들은 지금 까지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 움직임은 좀 적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막 바스라지는 느낌이 좀 있죠. 앞에는 아직까지는 좀 괜찮은 모습이고 뒤에도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가죽이 해져 있는 모습들. 피할 수 없는 거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고 헤드도 이렇게 보여드리면 눈빛이 살아있죠.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헤드가 두 개입니다. 마스크를 쓴 헤드가 하나 있고 마스크를 벗긴 헤드가 있는데 마스크를 벗긴 헤드는 눈탱이가 밤탱이가 된 이런 헤드. 이게 식모가 아니기 때문에 조형모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느낌들 괜찮고 고글도 하나 있습니다. 고글 자체를 씌우려면은 얼굴을 살짝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고글을 씌울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여기 양쪽에 홈이 파져 있습니다. 고기를 이걸로 그대로 들어가서 딱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얼굴이 되고요. 아, 일단은 모릅니다. 일단 이마가 보이니까 좀 애매한데 여기에 이 녀석을 그대로 다시 헤드를 조심스럽게 덮어주면 탁 들어가서 아, 카리스마 있는 고글을 쓴 버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도 빼봤는데 네, 요거는 자석이 아닙니다. 요거는 그대로 그냥 요 상태로만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고글을 씌울 수가 없다. 자, 일단은 뭐 스탠드는 네, 기본 스탠드예요. 총들도 굉장히 많고 하지만 일단은 손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손은 새쌍이 들어있습니다. 플러스 이거 하나인데 이게 왜 더 들어가 있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 오른팔, 왼팔이 다르기 때문에 오른손, 왼손도 다르겠죠? 왼손은 총을 잡고 있는 손, 오른손은 살짝 구부린 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손을 다 빼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이쪽 팔은 진짜 위험한데 내가 잡을 때마다 부서질 것 같아. 아니야, 안 할래. 여러분, 이쪽 손은 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이쪽 팔은 그냥 그대로 둘게요. 건드리면 부서질 것 같은 그런
왼손 손입니다. 아, 일단은 왼손부터 보여드리면 이 총잡이의 손도 두 개가 들어있는데 똑같아 보이는데 살짝 달라요, 그렇죠? 손가락 위치가 좀 다르잖아요. 총이 워낙 많으니까 손잡이 자체도 좀 달라서 그런지 이렇게 다른 느낌을 들고 있고 주먹 쥔 손 하나에 엄지손가락을 살짝 구부리고 있는 이런 손에서 왼손은 총 4개가 들어있고 오른손은 이렇게 살짝 구부리는 손, 자연스럽게 구부린 손 하나에 네, 이 펼친 손인데 이 펼친 손이 지금 원래 들어있는 손인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따로 들어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잡는 손 하나, 주먹 쥔 손 하나, 그리고 총을 잡을 수 있는 손 하나에서 오른손, 그냥 팔은 손이 5개에서 총 손파츠는 9개나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 요거 우지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여기는 오, 요렇게까지 다 열리고 이 안에도 총알 보이는 거 보십니까? 와, 이 디테일, 이 맛에 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잘 되어 있고 이거 뒤에 이렇게 왜 귀엽게 붙이고 다녔었거든? 이건가 보다. 이거를 또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우지는 여기 등에 이렇게 딱 꽂아주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총이 굉장히 많아서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큰 총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탄창은 이런 식으로 해서 2열 탄창이고요. 이렇게 그대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이쪽이 진짜로 보이네요. 이 유탄도 지금 들어있어요. 유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진 않게 몸에 꽂을 수 있게만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유탄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팔을 벌려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딱 꽂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앞에 탄띠에 붙어있는 거는 부식이 됐는데 다시 순접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칼도 단검이 또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이프 단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칼 전투신을 캡틴 아메리카랑 굉장히 멋있게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칼도 이렇게 꽂아볼까요? 약간 이렇게 이동은 좀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도 이런 식으로 딱 맞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또 기본적인 총들이 세 개가 더 들었어요. 이렇게 권총이 하나 되어 있고 이렇게 당연히 탄창이 열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권총이 하나 들었고 네, 이 녀석부터는 이제 탄창이 나오진 않습니다. 일체형인데 굉장히 귀엽고 와, 여기 지금 총구가 4개가 보입니다. 아주 작은 총이 또 하나 더 있고요. 총 자체가 이렇게 작은 총이 일단은 3개가 들었습니다. 그게 여기에 또 다 꽂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무장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맞게 들어가고요. 반대편에는 이렇게 그냥 막 꽂으면 그냥 툭툭 들어갑니다. 네, 이런 느낌들 굉장히 좀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보여드린 총이 큰 총 하나, 우지 하나, 그다음에 이 작은 총들 세 개에서 총 다섯 개잖아요. 하나 더 있습니다. 접시처럼 생긴 요 녀석을 닉퓨리 타고 가는 차에다가 이제 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밑에 턱 붙어가지고 폭발을 펑 해가지고 차가 확 뒤집어져가지고 닉퓨리가 죽을 뻔했던 가장 인상 깊게 본 총입니다. 이게 빠져야 그러면은 포인트인데 오! 빠집니다. 이야, 이런 식으로 이런 디테일들 진짜 굉장히 또 명품인 느낌. 오, 이렇게 뒤에도 이렇기 때문에 이 녀석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오, 이렇게 다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식의 칼이 하나 더 들었습니다. 이거 아주 비상용일 것 같은데 네, 이런 식으로 칼도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가죠. 이래서 이 맛에 이거 또 중고로라도 사는 거지. 네, 총 한번 또 이렇게 해봐야겠죠? 살짝 펼친 손에 그냥 꽂았는데 멋이 없다. 멋이 없어. 아, 이쪽 팔 결국은 제가 잡아뜯습니다. 가죽이, 예, 여러분, 아우. 이거 봐, 떨어진다. 가죽 떨어진다. 어떡하냐, 내가 뽑았는데. 아이씨, 어떡하냐, 이거. 이거 자네들 보이십니까, 여러분? 아, 얘가 그래도 굉장히 이제 무기를 화려하게 잘 쓰는 녀석인데 권총 만드니까 확실히 조금 폼은 좀 안 나네요. 이따가 조금 조심스럽게 해서 마지막에 전시할 때 무기를 한번 또 끼워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11호 버킷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11호 버킷은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헤드를 한번 보면 조금 더 이제 악랄해진 부분에서 살짝 유해진 느낌이 좀 있나요? 카리스마 느낌은 오히려 윈터솔저가 훨씬 더 있긴 하지만 머리 스타일도 약간 헝클어진 느낌 에서 살짝은 뒤로 넘겨서 좀 정돈된 느낌이 조금은 있고요. 메탈함 요 부분도 조금 더 반짝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호 버전이요. 이 녀석이 무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조금은 아쉬운 그런 버킷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마지막에 나온 인피니티 워 버전의 버킷입니다. 현재 버킷 얼굴과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그래도 조형 자체가 조금 더 발전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때는 조금 살이 좀 없는 느낌에서 여기 버킷은 좀 살이 좀 붙었어요. 이
팔도 그냥 메탈 암에서 비브라늄 팔로 바뀌었죠. 와칸다에 가서 칼, 단검 이런 것들 이제 넣어준 것도 좀 사실은 조금 막 바뀐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초창기의 이런 무기 부자랑은 다른 느낌이 좀 있습니다. 굳이 윈터 솔저를 너무 재밌게 보지 않는 이상은 버키 세 개 중에 뭐 하나만 가야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피니티 워 버키를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총도 제가 뭐 총을 잘은 모르지만 원래 11호랑 인피니티 워 총은 거의 동일하거든요. 근데 요거도 약간 그때 총이 아닐까 싶었는데 또 조금은 다른 느낌의 총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윈터 솔저와 조금 이렇게 같이 보여드리면 좋을 만한 게 사복으로 스티브 로저스와 이렇게 좀 조우하면서 한판 붙었었던 그런 장면도 한번 떠올려 보시라고 같이 한번 보여드려 보고요. 이 윈터 솔저의 마지막 부분에 캡틴 아메리카가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던 옷을 입고 싸우잖아요. 그냥 의미만 있는 거지 뭐 방어력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수트를 입고 싸웠는데 그런 부분 느낌도 이런 식으로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캡틴 아메리카와 버키 포즈를 뭐 이렇게 놨냐 근데. 내가 해놓고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명품으로 불리우는 무기가 굉장히 많은 윈터 솔저 버전의 윈터 솔저를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이 윈터 솔저는 뭐 캡틴 아메리카가 은퇴한 이후에도 팔콘과 함께 이제 TV 드라마에 나오면서 또 존재감을 과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진 못했지만 또 어떻게 나올지 기대를 해보면서 마블 시리즈가 코로나19를 이겨내고 계속해서 우리의 곁에서 재밌는 또 영화로 남아줬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면서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 테니까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